안녕하세요. 한국해양대학교의 자랑, 한국해양대학교 마스코트, 한국해양대학교 에릭남 신웅입니다. 다시 할게요. 아치라운지 영상 이후로 처음 인사드리네요. 약간 좀 카메라가 오랜만이라서 좀 많이 어색하긴 한데, 오늘은 한국해양대학교 생활의 꿀팁이 될 수 있는 마치인 마이백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가방인데요. 이 가방은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적응교육을 받고 나서 장부품으로 지급받았던 가방입니다. 가방을 소개하기 앞서서 우선 안에 있는 물품을 다 쏟아내버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가방 안에 있는 물품을 다 쏟아내 보았는데요. 우선 이 가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적응교육을 이수하고 제가 장부품으로 지급받은 가방입니다. 다른 동기들과 제 선배님들은 이제 백화점에서 그냥 이 규격을 벗어나지 않는 가방을 구매하곤 하는데, 저는 이게 수납 공간이 많아서 따로 새 걸 구매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을 4년 동안 꾸준히 잘 쓰고 다니는 중입니다. 다음은 가방 안에 있는 물품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거는 카드 지갑인데요. 지갑 소개를 먼저 하자면, 이건 제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백화점 가서 같이 나 이거 갖고 싶어 하니까 사주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예쁘죠? 이렇게 하면 되나?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. 회사대학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카드키를 찍고 기숙사를 출입을 할 수 있는데요. 저는 이걸 귀찮다 보니까 반지갑을 썼었을 때 이거를 따로 꺼내서 찍고 따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가지고 그냥 이 카드 지갑에 넣어두고 찍고 열고 찍고 나오고 하고를 반복하니까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었습니다. 근데 타단대 기숙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키가 아니라 이 경맥, 동맥 인식으로 이름이 뭐였죠? 혈관 인식. 혈관 인식으로 딱 찍고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타단대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 카드 여기 보시면 저희 방 번호도 적혀져 있거든요. 이런 카드를 발견하신다 싶으면 에브리타임에 만약에 올리시면은 해사대학 학생들이 이제 댓글을 달 겁니다. 다음은 해양대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복사실 카드입니다. 도서관 입구 11시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이 복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. 이 복사카드를 가지고 저희 레포트나 필요한 과제물을 출력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입니다. 이거를 5,000원씩, 만원씩 충전하지 않고 저는 잃어버릴까봐 염려돼서 3,000원씩 충전해놓고 쓰고 있는데요. 카드 지갑 안에 넣어놓고 다니니까 안 잃어버리고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품은 이 향수인데요. 개인적으로 20대 초반 남성분들은 저는 향수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약간 저만의 고집이긴 한데 모든 추억은 약간 향으로 기억되더라고요. 제가 학교 실습선을 탔었을 때도 그렇고, 그냥 동아리 친구들이랑 어딜 놀러 갔을 때도 그냥 이제 모든 게 다 향으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. 근데 향수를 제가 소개를 안 한 것 같네요. 이 향수는 입센노랑 제품인데요. 친구랑 백화점 놀러 갔다가 이제 시향을 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. 약간 향도 되게 깔끔하고 약간 제복이랑 어울리는 향이고, 20대 남성분들이 약간 향수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무난한 향수인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본행 기능이 있는 텀블러입니다. 제가 얼수가 대표 회원으로서 이 텀블러는 제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없어서 안 될 필수품인데요. 어울림관에 있는 카페에서 이 텀블러를 사용하면 약간의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템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은 크렌즈 아이드롭입니다. 이게 뭐냐면, 제가 요새 논문 쓸 일도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될 일도 있어가지고 항상 진짜 잠에서 깨면 노트북만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피로하더라고요.
그럴 때마다 이거를 한 방울씩 넣어주니까 눈 안에 쿨링감이 생기면서 잠도 깨는 효과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드롭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. 다음은 이 에어팟 프로랑 노트북이랑 무선 마우스 그리고 여느 대학생들이 다 비슷하듯 필통에 볼펜 한 자루밖에 없겠죠. 이거는 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아이템이기 때문에 설명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단우산인데요. 저는 가방에 단우산을 항상 지니고 다녀요.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5,000원짜리 그냥 싼 우산보다는 그냥 가격대를 좀 더 투자해서 비싼 우산을 하나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이 우산은 제가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고요. 해양대에 바람이 장난 없다 보니까 이게 한번 뒤집어지면 금방 부러지더라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금액대를 더 지불하고 좀 짱짱한 우산을 써서 오래 쓰시는 걸 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 양말 한 켤레. 우선 빤 거고요. 쓰던 양말은 아니고 빤 거고요. 제가 이 양말을 왜 들고 다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해양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구두를 신어야 되다 보니까 신발과 양말이 젖으면은 이게 통풍이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찝찝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양말 한 켤레를 가방 한 켤레 구비해서 뭐 무게도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니까 구비해서 양말이 젖었을 때 항상 갈아 신곤 합니다.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마스코트 다시. 안녕하세요.